기억이 안 나? 그럼 안 되는데. 자, 먼저 읽고 뜬 말하기. 그래서 이 친구는 What? 뜻은 젖은이죠. 이가 무슨 소리 됐어요? 에 됐죠. 이, 에, 어 중에 에가 됐네요. 계속해서 컵. 뜻은 뭐 컵이죠? 그러면 유가 뭐 중에서 무슨 소리 됐어요? 어, 됐죠. 뭐 중에서? 왜? 유가 그런 소리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유가 어떤 소리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유는 유, 우, 어 중에서 여기서 뭐 됐어요? 어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합 뜻은 그렇죠. 어우는 그뭐 중에서 뭐 됐어요? 오, 오, 아,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아, 됐죠. 합. 합. 오케이. 계속해서 red 뜻은 붉은, 빨간. 오케이. 그래서 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에 됐죠. 뭐 중에? 이, 에, 어 중에서 에 됐죠. 어 대표 소리. 계속해서 hot 뜻은 뜨거운, 더운, 매운. 그래서 어우는 뭐 중에 뭐 됐어요? 헤이,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오, 오, 아,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아 됐죠. 오케이. pig 뜻은 돼지. 아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뭐 중에? 그렇지.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I, E, 어 중에서 E 됐죠. 오케이. 계속해서 mat 뜻은 깔개죠. 그러면 A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죠. A가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네.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가 A, E, A, 아, 어 중에서 A가 되니까 얘는 mat라고 소리가 나겠죠. 오케이, 그 다음 sun 태양. 그러면 U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죠. U는 U, U, 어 중에 뭐 됐어요? 어가 됐죠. 오케이, 오케이, 잘했고요. 다음 거 동문장 읽고 무슨 뜻인지 얘기해주기.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응? 그렇게 얘가 발음하고 네가 따라 읽었어요, 재빈이가? 뭐라고? 자, 이 수업의 목표는 얘를 어떻게 읽고 얘를 어떻게 읽고 얘를 어떻게 읽고 얘를 어떻게 읽는지. 그동안 파닉스 수업했으니까 이제 읽고 그다음에 이제는 조금 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도 생각해 보는 연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채빈이 연습하고 있는 걸 이렇게 옆에서 다른 학생들 하면서 봤는데, 선생님이 문장이나 뭐든 하여튼 영어 공부할 때는 뭐를 하라고 맨날 얘기하던가요? 소리 내서 따라 읽으라고 얘기하죠? 그쵸? 채빈이 목소리가 아까 전에 연습할 때잘안 들리던데.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도 맨날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 에이 이러고 있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전번에도 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하기 전에 학원 왔을 때도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빈아 제발 좀 목소리 좀 크게 좀 해라 그러잖아. 어? 너말 배우러 온 거잖아. 그치 세빈아? 그럼 말 배우러 왔으면 말을 큰 소리로 해야지 빨리 익힐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웅얼웅얼웅얼웅얼 이래가지고 뭐 영어가 빨리 늘겠어요?
채빈아, 뭐, 그렇게 공부해도 되긴 해. 근데, 선생님이 채빈이처럼 그렇게 공부하면 단점이 뭔지 얘기해 줄게. 채빈이처럼 그렇게 웅얼웅얼웅얼웅얼 그렇게 공부하면, 딴 사람들 한 시간 만에 할 걸, 넌 2시간, 3시간 걸려서 해야 돼. 어? 응?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선생님 얘기한 건딱 하나야, 채빈이한테. 큰 소리로 소리 내라고.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큰 소리로 소리 내면서 공부하세요. 어? 오케이, 조금 더 연습하고 옵니다. 네.